자, 스리커즈 올스타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 보고 계십니다. 1세트 이훈열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 이제 좀 몸 좀 풀렸을 것 같은데요? 예. 자극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박성준 선수는 3전 전승이었던 이 러시아어에서 패배를 했다는 점. 예. 네. 그것이 좀 심리적인 데미지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훈열 선수가 또 러시아어에서 대저그전 3승 1패로 좋은 성적이긴 했습니다만, 박성준 선수는 접은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박성준 선수는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 네. 입장에서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두 번째 세트까지 이훈열 선수에게 내주면 무언가 옥죄어오는 듯한 느낌을, 답답해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두 번째 전장을 좀 볼까요? R포인트입니다. 이제 문제의 전장 R포인트입니다. R포인트에서 이훈열 선수는 저그를 상대로 1승을 거두고 있는데, 문제는 박성준 선수가 테라를 상대로 3연패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박성준 선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박성준 선수가 이 R포인트에서 지른 모습을 보면은 상대방의 기습적인 파이어백, 러쉬 이런 것에서 패배를 했지만 너무 공격 일변도로 플레이를 하다가 R포인트에서 저그가 갖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전 모든 멀티에 가스가 있다는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선수 최대한 시간 끄는 플레이와 견제하는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서 네. 테란이 일일이 파괴하기도 힘들 만큼의 확장 기지를 가져가면서 좀 대규모의 접전을 이번 맵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1세트 경기는 두 선수의 어떤 그 실수라기보다는 판단 미스, 네. 네, 어떤 컨트롤적인 면이나 이런 전술적인 면의 실수라기보다는 그 판단,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자, 이제 2세트 끝이 났을 때 2대 0이 될지 1대 1이 될지 두 선수 전투비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 대단하신 게 지금 뭐 구경하실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자, 이훈열 선수, 박성준 선수 2세트. 이훈열 선수 1세요. 나는 박성준의 강하다. 자, 정말 언젠가는 꼭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거 풀잖아. 또 다시 만나게 되겠다. 외나무 다리에서 박성준 선수입니다. 자, 2세트 R포인트에서 두 선수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됩니다. 현장에 워낙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지금 카메라가 움직이기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양해를 주시면 자, 네. 이훈열 선수 7시입니다. 네. 이거 박성준 선수 5시고요. 아래쪽에 가로로 놓였습니다. 아, 가로방에이면 네. 이것도 그 변형태 선수와의 악몽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파이어벳 일변도로 병력 구성하면서 이 박성준 선수가 상대방의 초반 압박을 늦추기 위해서, 그리고 초반 압박의 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수의 저글링을 이용을 해서 머리를 잡아먹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힘을 최대한 맞받아칠 수 있는 파이어벳 다수를 구성하면서 박성준 선수를 이겼던 경험이 또 변형태 선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 박성준 선수가 이 가로방향일 때 얼마나 또 깔끔하게 대처를 해낼 수 있는지가 이번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오버로드 정찰 운은 좀 안 따라주네요, 박성준 예. 선수가. 하지만 더 무서운 드론이 갑니다. 자, 박성준 네.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MC 게임 총전적, 예, 총 상대 전적은 4승 3패로 이훈열 선수가 1승 앞섰습니다. 예, 8배럭 같죠? 베럭셀 때 짓고 있습니다. 이훈열 네. 선수. 자, 드론 갑니다. 그런데 빠른 베럭셀. 아, 또 드론이 대가로 올라가네요. 아, 야, 이 박성준 선수 참 이건 운이죠. 정말 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운이 안 따릅니다. 운이 안 따르네요, 박성준 선수가. 상대가 베럭스 가고 있는데 예, 빠른 한 8베럭스 정도의 빠른 베럭스인데 대각 정찰을 가버리게 되면은 드론이 또 내려오는 동안에 머리 벌써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자, 드론이 저기 가고 네. 이제 아래로 방향을 틀은 오버로드와 장마당 쪽에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다가 지금 해처리를 피고 있거든요. 이훈열 선수는 발견하면서
걸렸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상황이 박성준 선수에게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네, 자 입구 쪽 가로막고 네. 과연 자 두 번째 세트 자 스포닝 풀까지 방해를 받게 되면 정말 최악 중의 그렇죠. 최악이죠. 자 머리 나와 있고요. 앞에 SCB가 같이 서고 있고요. 자 올라가지 못합니다. 드론 네. 머린이 벌써 나왔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 이 박성준 선수도 심리적으로 좀 대비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지금 SCB 셋 정도 상대방 미네랄 딱 찍고 출발하기 시작하면 이거 못 막을 것 같거든요. 그래 나가네요. 셋도 아니에요. 6팀입니다. 셋도 아니에요. 6. 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까지 7기. 이거 예. 자 봤어요. 봤어요. 자. 자 박성준 선수 대응. 일단 드론밖에 없어요. 막을 건 드론밖에 없는데 아직 소리 불러와서 안 될 거! 상대가 공격하는 유닛이 3기라는 겁니다. 이 해처리 거의 다 완성 단계인데 타이밍상 이거는 못 막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배적이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잘하는 박성준 선수가 해처리를 펴줬고 네. 지금 싸우는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이 무조건 물리예요. 머리도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모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은 또 어디 가나요? 드론이 싸우는 추가 병력에 추가 병력을 맡기는 거 그렇죠. 전 지역에 가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산입니다. 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없죠. 머리니 하나, 둘, 이 정도. 자, 저글링 드론 러시인가요? 자, 저글링 돌아왔죠. 자, 저글링이 돌아왔어요. 자. 박성준 선수 나온 판단입니다. 이거 안 돌아가네. 아니 박성준 이런 판단. 박성준이기 때문에. 예. 자 보죠. 자 머리를 둘에다가. 오 드론이 드론이. 아 야 이거. 저글링이 곧 옵니다. 왔어요. 와 정말 자, 어이가 없네요. 와 이거. 자 이거 일촉 즉발 달리 이제 어떻게 되냐도 이제. 야 박성준이니까 하는 판단입니다. 박성준이니까 하는 판단입니다. 벙커 지금 근데 박성준이 이길 것 같아요. 만약에 육저글링 튀어나오는 거면 이거 막히죠? 그렇죠. 육저글링 나왔어. 야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이길 박수를 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야 박성준 할 말이 없습니다. 43초! 왜 그, 와, 흥망식 주고받았다, 흥망식! 이건, 예, 너지껏 어떤 저글저도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에요! 박성준 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대1! 이렇게 만들어낸 박성준 선수 얻어내는 것이 크죠? 자, 1대1이 됩니다. 야, 이제, 와, 예. 저도 한 5년 이상 중계를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예, 끝끝내 드론이 싸우지 않고 바깥쪽을 배회한다 싶었더니 거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네요. 드론으로 밀고 가면서 나왔던 저글링, 한 8저글링 같은 경우는 예, 벙커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래서 테란의 본진만 초토화시키면 지금 나오는 병력도 나오는 병력은 본진에서 생산되는 저글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예,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선수가 다름 아니라 박성준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플레이를 성공시키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호스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야, 세상에 또 지금 표정이 네. 제대로 당했다. 예, 세상에 드론 저글링 러시를 테란한테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 저 연습하지 않았을 것 같고 예. 순간적인 판단이겠죠? 임기응변이죠. 예, 박성준 선수. 와 정말 요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결승에서 테란을 꺾은 유일한 저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번 한 경기를 통해서도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저런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저그가 여지껏 없었어요. 예. 예. 드론이 사실 밖에 예, 바깥 지역에 이렇게 나가서 배회하고 있는 건 추가적으로 오게 될 머리를 커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갔나 싶더라니 아예 테란의 본진으로 들어가 버리는 예. 이윤여 선수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윤여 선수가 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예, 네. SCB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벙커를 지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참 두 선수 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1대1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재밌게 돌아갑니다. 잠시 후에 3세트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따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